안녕하세요. 서양허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 주제는요, 추억의 60년대 한국 영화 이야기입니다. 저요, 영화 광이 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60년대 제일 내 생에 처음 본 영화는 충북 충주시 주도읍이라는 곳의 장터에서 보았던 영화인데, 영화 제목을 생각이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장터에다가 커다란 말뚝을 대놓고 거기다 광목을 쳐놓고 따르르 흑백 화면이 돌아가는 그런 거, 무료 영화였거든요. 근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돈을 주고 제대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주덕에서 충주까지 한 30리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정식 극장이 있었죠. 충주극장하고 문화극장 두 군데가 있었는데, 충주극장에서 본 영화, 그 당시 글쎄 한국 최초의 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뭐 이랬는데, 제목이 이차돈의 삶입니다. 이차돈의 삶. 방수일이라는 그 배우가,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신인이었는데 이차돈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차돈을 신라시대 때 중국에서 그 불교를 들여와가지고 전파를 하는데, 나중에 이차돈을 사형을 시키는데 목을 잘렸는데, 거기서 막 피가 튀기고 불이 튀기고 이래가지고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그 내용이었거든요. 이차돈의 사. 한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은 한문을 잘 모르죠. 우리 시대는 영화 제목이 거의 90%가 한문으로 돼 있고, 포스터에도 한문으로 돼 있고, 한글로 조그만 글씨로 번역이 돼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 60년대 영화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가 하면은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시기가 1960년대 한국 영화계입니다. 당시에는 흑백이 주류가 이었고요, 칼라가 영화를 제작을 하면은 일본에 가서 그거를 현상을 해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흑백은 그냥 국내에서 촬영을 해서 그대로 상영이 됐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동시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우들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이 성우들이 실내에서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입을 맞춰 가지고 나중에 후시 녹음이라고 그러죠. 그 녹음을 해 가지고 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에 좀 실감이 안 나요. 그 당시만 해도 50년대 벌써 미국에서는 70mm 영화 베너니 그런 그 대작이 나오고 동시 녹음이 됐을 때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 그 당시 그런 녹음 시설이 안 돼 있고 영화 제작에서 낙후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60년대 황금기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된 영화 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 영화는 1968년에 무려 212개 작품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2022년도 21년도에 우리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60편에서 70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8년도에 벌써 212편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참 호황기였으며 르네상스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가지고 이 콘텐츠 맨 마지막에다가 답을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같은 소재 가지고 가장 많이 여러 번 제작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가 많았겠죠. 또 그 다음에 한국 사극에 관한 이야기도 많았겠고요. 그런데 춘향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든 게 가장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춘사 나은규가 일제시대 때 그 아리랑을 제작을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민속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러브 로맨스가 춘향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끝까지 보시면 뒤에다가 우리나라 춘향전을 모두 몇 편을 만들었는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년대 아주 그
많이 히트했던 영화 또 내지는 많이 그 작품성이 있던 영화를 또 이제 제가 이야기가 끝나면 포스터를 또 쫙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한국 영화의 초창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읽을게요. 통상적으로 최초의 한국 영화로 공인되는 영화는 1919년 10월 27일 김도산이 이끌었던 신극좌가 무대 공연과 스크린 상영을 혼합한 형태로 만들었던 연쇄극 의리적 구토입니다. 1919년 하면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당시에는 정상적인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연극을 하면서 그 무대 배경에다가 영화를 살짝 집어넣었던 그런 영화로 의리적 구토가 1919년에 제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본격 상설 영화관인 단성사였죠. 그 공개된 의리의 구토는 연극 막간에 삽입이 돼서 스크린에 영사되는 방식으로 선보였다.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연쇄극이 불완전한 형태의 활동사진이라는 점에서 1923년 윤백남이 주연한 월하의 맹서, 이것이 한국 최초의 영화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하의 맹서는 조선총독부의 저축장려를 위한 개몽영화였으나 완전히 필름 제작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한국에서의 영화 제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기의 한국 영화는 김영환 감독의 장화홍련전 1924년, 윤백남 감독의 운명전 1925년, 이경손 감독의 심청전 1925년 등 고전 문학 작품을 옮긴 것이 많았다.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영화의 자생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뿌리를 이룬 것은 민족 영화였다.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 1926년은 한국 영화의 전환점이었다. 아리랑을 기점으로 민족의 자전과 항일 저항 의지를 표현한 일련의 작품들이 이어졌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주의와 계몽주의 경향의 영화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자, 이래서 우리 한국 영화의 시초를 잠깐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960년대 한국 영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1960년대 하면은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불과 10년 내외밖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한국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만한 그런 그 여력이 없던 시절,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힘들고 연탄 한두 장 가지고서 국수 한 다발 가지고서 하루를 지내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단 몇 푼만 가지고 가면은 영화관에 가면은 세상에 없는 이야기,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 꿈과 같은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영화가 그 당시 문화생활로서는 가장 적합한, 국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문화시설이었습니다. 1960년대 배우들을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자 배우로서는 윤정희, 최은희, 도금봉, 황정순, 엄앵란, 문희, 전계현, 최지희, 장미희가 있었고요. 남자 배우는 장동희, 김진규, 최무룡, 박암, 신성일, 김승호, 허장강, 박노식, 독고성, 황해 이런 그 배우들이 활약을 했고요. 심지어 신성일 같은 배우는 그 당시 1년에 수십 편을 겹치게 출연하는 그런 대단한 인기를 가졌습니다. 특히 신영균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극이나 또 전쟁 영화 내지는 일반 생활 영화 같은 거에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60년대 배우의 한 사람입니다. 신영균 씨는 아직도 살아계셔서 90 몇 살인데 한국 영화에 살아있는 전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가 60년대에 대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시 어떤 영화가 있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금봉 씨가 주연했던 또순이, 또 갯마을, 또 주류천하, 왈수나짐의 육체의 고백, 김약국의 딸들, 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두만강아 자리거라, 청일전쟁과 여걸민비, 자유부인,
뭐 이런 그 영화들이 아주 나오기만 하면 데이트였어요. 뭐 그냥 그 당시에 아까 단성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단성사에서 뭐 히트 하나 치잖아요. 그러면 표를 직접 샀기 때문에 표를 사기 위해서 종로 사가 쪽으로다가 한 바퀴 삥 돌아요. 뒷골목으로. 그래가지고 큰 길로 또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피카디리 극장 쪽으로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아침에 벌써 저녁에 표까지 다 팔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에선 지금은 용산 CGV나 뭐 대형극장에 가보면 팝콘이나 뭐 콜라를 팔잖아요. 당시에는 극장 앞에 땅콩 장수하고 오징어 장수가 많았습니다. 팝콘은 없고 땅콩 장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땅콩하고 뭐 자기 아 해가지고 옆에 입에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오징어가 당시에는 그래도 참 주전부리 중에서 좀 고급 주전부리였습니다. 그거를 연탄불에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게 구우면 돌돌돌돌 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지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극장 안에 가서 봤어요. 아, 극장 안에 가서 오징어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60년대 극장에는 사실 아기자기한 연애 장소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1층 맨 뒤에 임금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임금석이 뭔가 하면은요, 10대들이 극장에 갈수 없는 성인 영화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잡아가지고 나가 임마 이래가지고 내쫓던 그런 임금석이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 그 왕십리똥통학교 그 저기 학생 주임은요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영화가 바뀔 때마다 영화도 볼겸 학생도 잡을 겸 해가지고 나와 나와 이래가지고 내가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바깥으로 돈 주고 들어갔는데 쫓겨났어. 극장 측에서는 뭐뭐 뭐 그런 거안 가려요. 그냥 웬만하면 다 입장시켜. 왜냐면 뭐돈 버는 게그 사람들 목표인데 뭐 이래가지고 60년대에는 엄청나게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국산 영화 이야기는 대충 끝내고요. 요 다음에는 60년대 서양 영화,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60년대 추억의 영화 이야기 재밌었나요? 막판에 뭐 하나 퀴즈 낸다고 그랬잖아요. 춘향전. 자, 여러분, 춘향전이 이 우리나라 영화 소재 중에 가장 많이 영화를 제작한 게 춘향전이에요. 예, 당시로서는 여배우들이 춘향전에 나왔다면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던 시절이었죠. 춘향전은 무려 16번이나 한국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극 이몽룡이나 뭐 그냥 변사또 같이 그 악랄한 참 공무원들이 수청을 들어라 하고 그랬던 옛날 드라마가 지금은 먹히질 않지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콘텐츠 영화를 제작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뭐 칸느 영화제니 뭐 할리우드에서 저기 뭐요 그 아카데미 영화니 뭐 독일에서 뭐 베를린 영화제니 한국 감독들이 휩쓸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심사위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영화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당시에는 없는 형편에 만들어내느라고 성우하고 가수와, 아, 저 배우하고 입이 다르고 또 총천연색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영화를 차 칼라로다 입혀가지고 그리고 와서 상영을 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한국 영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르네상스 시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화 사랑해 주십시오. 또 배호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